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, 중소기업,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20번째 시간, 그 마지막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규정들을 적용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그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바로 최저한세라는 제도인데요. 최저한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최저한 이 정도는 세금을 너희가 내야 된다. 너희가 아무리 세액감면을 받고 세금 공제를 받아도 요거 이상은 더 이상은 너희가 감소를 못해줘. 더 이상 못 깎아줘. 이런 말하자면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 규정들이 모든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, 요 세액감면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가, 요 세액공제가 최저한세를 계산을 해줘야 되나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그 세금,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하실 때 최저한세 계산을 하셔서 그 뭐 20% 감면이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20%를 다 적용해 주시다 보면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게 나중에 최대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한세 규정이 되는지 여부, 그 다음에 최저한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최저한세에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연구인력개발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, 이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규정 중에 상당 부분이 꿀팁 대부분이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뭐 저희 강의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뭐 20% 감면이 된다, 7% 감면이 된다 이러면 반드시 그 세액이 전체가 다 감면이 되는 게 아니고 최저한세 금액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된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말고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고, 최저한세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숙지해 두셨다가 나중에 뭐 이제 사업주나 뭐 이제 대표자한테 말씀드릴 때 이게 세액공제 적용해서 20%까지는 되지만 최저한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액 감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전문가로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최저한세 규정까지 살펴보시면 우리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그 중소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, 우리가 마지막 두 개의 시간은 앞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점 두 가지, 뭐 중복 적용 배제와 최저한세 규정까지 알아두셔야지 우리가 정확한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반드시 이 규정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김정희 세무사의 5분 특강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꿀팁 대방출 그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